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네, 이번에 읽은 책은 가장 도시적인 삶이라는 황두진 교수님의 책이고요. 말 그대로 그 도시적인 삶. 이 책은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황두진 작가님을 좀 알아봤더니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진은 약간 무섭게 생기셨던데 동영상은 친근하시더라고요. 서울대 건축학과 나오셔가지고 국비로 예일대 유학도 다녀오시고 상당히 엘리트시고 글을 읽었을 때는 약간 나이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젊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좀그 글은 되게 젊게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건축 쪽은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동생이 건축을 좋아하는 바람에 건축이랑 전혀 관련 없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좋아해서 건축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좀 힘들게 읽긴 했는데, 그 주상복합이라는 주제로 그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의 그 근현대 건축물들의 특징, 그리고 뭐그 배경 같은 걸 많이 알수 있었고요.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날씨가 지금 또 한파인데, 날씨가 좋았다면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기 있는 건물들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을 건데 지금 도저히 나갈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도 날씨가 좀 좋아지면은 그 약현 성당? 그 성요셉 성당이라는 그 서소문 아파트가 있는 곳인데 그 성당이 저기 명동의 그 성모 마리아 성당보다 더 빨리 지어졌다고 하고 서울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는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긴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국 건축에 대한 그 근현대적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낙원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낙원 상가 다 아시죠? 앞뒤 파는 거기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살아봐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알아봤더니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주차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말자라고 했고 사실. 건축 아파트 뭐 단독주택 그런 쪽에 동생이 막 관심이 많긴 한데 사실 저희 세대에 사실 혼자 힘으로 집을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미 포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도시의 구성 과정과 한국 근현대 서울 그리고 뭐 대도시의 변화 과정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인데 쉽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한국 서울 근현대 건축과 주상복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파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